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23년에도 떠나야 하는 대마기행 길 최주봉입니다. 아,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이 바다 풍경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면서 부산하고도 오륙도 해맞이 공원이에요. 근데 부산은 언제 와봐도 항상 겨울도 봄이잖아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네, 몸이 움츠러드는 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한 끝에 부산에 숨겨놓은 아주 힐링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새 맞아서 자 함께 레디 고! 제 발걸음이 처음 향하는 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사랑받는 곳이죠. 바로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와, 자, 부산 오륙도 스카이워크 올라가는 초입이에요. 근데 저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바다를 향해 아찔하게 뻗은 오륙도 스카이워크는요, 35m 해안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아주 멋지기도 유명한데요, 이 평일에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네. 부산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손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오륙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섬이 다섯 개가 있나요? 섬이 지금 몇 개로 보이시나요? 두 개. 두 개로 보이시죠? 네. 근데 원래는 섬이 정확하게 육도예요. 여섯 개? 여섯 개 있습니다. 아, 근데 보이는 건 두 개뿐이 안 보이네? 아니요. 여기서 바라보면 두 개만 바라보이고, 또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달라서 보이는 쪼개져 것이, 있군요. 네네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오륙도의 매력입니다. 동쪽에서 보면 여섯 개고 서쪽에서 보면 다섯 개 봉우리가 되는 아주 신비한 바위섬이죠. 부산의 상징 오륙도의 뜻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직접 걸어봐야겠죠. 야, 투명 유리로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원래 길이는 한 여기 정도 왔어요. 원래 길이는 여기 이 정도. 원래 네, 네. 기존에? 근데 이만큼 더 늘어난 거죠. 야, 그렇군요. 네, 폭도 굉장히 늘어나고. 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와, 이건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애기들은 뭐 막 뛰어다닐 것 같은데. 야. 투명 유리를 통해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발굽 모양인가요? 예전에는 말발굽 모양으로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개선을 해서 네. 네.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직선으로 만든 네. 전망대. 네. 네. 투명 유리로 만든 네.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포토존이네.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아, 사진 찍는 네. 명소예요. 그죠? 네. 네. 이보다 좋은 포토존이 있을까요?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샷에 도전해봅니다. 부산에는 대가 팔대가 있습니다. 유명한 팔대? 근데 팔대 중에서 세 개의 대가 이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세 개의 대를? 신선대, 태종대, 태종대, 해운대, 해운대. 네. 어, 팔대 중에서 3대를 볼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 장소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선대, 태종대, 해운대는 물론이고요,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대마도까지 볼 수가 있대요. 글쎄, 부산 오륙도를 안 보시면은 부산 헛보신 거예요. 꼭 부산에 오시면 제일 첫 번째가 오륙도를 보셔야 됩니다.
아, 저도 여기 처음 와봤어요. 말만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야, 역시 경치가 예사롭지 않고 남다르네요. 아. 다 트인 겨울 바다를 가슴에 품고 이번엔 조금 특별한 문화 활동을 해볼까 하는데요.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복합 문화 공간을 찾아갔습니다. 아, 이렇게 찬 바람이 부는 이런 겨울에는 야외 공간보다는 실내 공간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본 이곳은요, 아주 특별한 공간이면서 일반적인 그런 미술관이 아닙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해서 아주 고미술 컬렉션, 그리고 마린 시티 뷰를 한꺼번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아주 이색 공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한번 가보시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고미술품들이 가득한데요. 와,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오신 거 수고했습니다. 예. 어떻게 소장하신 걸 이렇게 보여줄 생각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때, 아버님 때 한 1,000점을 기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 혼자만 즐기기는 너무나 범위가 크니까. 예. 아, 이 부산 지역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또 참 좋겠다. 그래서 예. 그런 마음으로 이걸 모았습니다. 근데 몇 점이나 전시된 거예요, 전시가요?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게 1,000점요. 와. 천정. 예. 부산의 역사가 담긴 국보급 문화재하고 근현대 작가들의 유명한 작품도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보니까 이건 이제 임금님 그 의자 뒤에 붙는 일월 오봉도 아닙니까? 태양은 왕이고 달은 왕후를 뜻합니다. 조선시대는 왕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극이나 영화 속에서 보던 1월 5봉도를 눈앞에서 감상하니까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와, 이거 이건 무슨 작품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 작품은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예. 부산 초량에 와서 그 척결하는 과정을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아, 환영하는? 예. 그래서 이제 저 초량 객사 돼 있죠? 예, 초량 객사. 예, 저기는 일본의 사신들이 와서 예. 왕한테 선물을 가져와서 구하는 겁니다. 아, 선물을 가져서 구하는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면은 동네 부사가 이분들을 접견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아, 동네 부사가 접견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 가마 타고 오는 장면. 네, 저기가 장면. 동네 산성입니다. 아, 동네 부사가 있는 산성에. 예, 산성.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일본 사실을 맞이했던 그 당시 행사를 몰래 구경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여긴 또 뭐예요? 오, 우와. 이건 무슨 또 작품이에요? 이거는 십복 대병 궁중 모란도입니다. 모란도? 예. 영정조 시대에 썼던 기고, 그것을 그 임오군란 때, 이게 미국에서 어떤 분이 가져가서, 내가 죽으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려줘라 해서 그 편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재현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작품 구경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공간도 있습니다. 보물급 문화재를 감상하면서 전통차,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어떤 곳인데 이렇게 궁중 요리 같이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조선시대. 예. 궁중 그대로 다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궁중 그대로. 예. 임금님이 예. 드시던 그 음식 그대로. 네. 그리고 제 선생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뒤에. 1월 5봉도는 1월 5봉도 대한제국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예. 임금이 사용하던 겁니다. 옛날에 궁중에 쓰던 그대로. 그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떤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모아서 물건이 많으니까 제가 개인이 이걸 즐기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하고 많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예예. 예. 모든 국민들이 또 후학들이 나와서
교육의 장이 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시고. 네네. 예, 저 또한 오늘 와가지고 많은 걸 배웠고 또 이 진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또 소장하신 선생님이 얼마나 멋쟁이시고 대단하시다는 걸 지금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걸 이거 잘 공개 않잖아요. 뭐 색깔이 바른다느니 혹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주 귀하게 이런데 근데 일반인한테 다 이렇게 공개한다니까 저 아주 너무너무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술작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점 한 점 살펴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와, 국내 내노라는 아주 이것도 다 대작이죠.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와. 아, 여기 또 세종대왕 어진이죠, 어진. 이거 국보문화재네요. 이런 작품을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어요? 네, 저는 한 번에 와가지고 지금 쫙 특별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1주년이랍니다. 개관 1주년이라서 이렇게 특별전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겨울 가기 전에 이곳에 오셔서 관람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교육전 가치로도 오래오래 머리에 기억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 전 오늘 여러분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와. 문화활동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았다면 이제는 든든히 배를 채워야겠죠. 여기가 이 동네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는데 가게가 조금 많고 순뜻 어디다 영어로만 다 써있냐? 어, 이런 동네에 또 이런 가게가 있네.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봐야 되겠네. 한번. 가게가 코딱지만 해야 돼. 조그만데 테이블도 이게 세 개, 두 개야. 손님도 열 명도 못 앉겠는데. 그런데 아마 무슨 사연이 있겠죠. 맛은 아마 최고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이 되게 맛은 좋거든요. 어, 저 안에 셰프가 있구나.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나 했더니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불다루는 셰프의 손놀림이 이사롭지가 않아요.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야,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야,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멋진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주 이 체격이 완전히 무슨 스포츠맨 같아요. 운동했어요? 아, 운동도 좋아하고 요리사다 보니까 먹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되게 밖에서 본 거하고 다 영어로만 써 있길래 네. 무슨 식당 퓨전인가 아니면 외국에서 만나고 들어왔는데 딱 이 분위기 보니까 아, 이런 식당이 되게 맛이 좋거든. 네. 네, 그리고 자신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자신감을 생각하느냐. 여기 보니까 저 조리복이 딱 전시회라는데 뭐든지 말씀하세요. 난 책임지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자신감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식에 대해서 내가 마음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무슨 뭐예요, 이름이? 이거는 폭립이고요. 네. 돼지 등갈비 부위인데. 아, 등갈비. 예. 이거는 파스타? 네, 파스타하고 크림. 네, 크림 파스타. 제가 일단 나와서 이거 뭐 좀 먹어봐야 되겠죠? 네, 단호박 스프가 굽기 전에 드시면. 아, 이거 굽기 전에? 예, 맛있어서. 예. 와, 아주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 가게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6개월 조금 넘었어요. 이게? 네. 가게의 네. 컨셉이 뭐야? 유럽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 양식당이라는 컨셉인데요. 예. 여기에 왜 이런 공간이? 라는 재미를 손님들한테 일단 선사하고 싶었고. 글쎄, 네. 그래서 규모도 작고, 그다음 귀엽고 아담하고 그래서 들어와 봤는데 음식은 생각보다 고급지고 가격은 합리적. 네. 그런 아주 컨셉. 깜짝 놀라게 만드는 컨셉이구나.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요리 배우셨어요? 저는 호주랑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저 호주에 저 오페라 하우스가 딱 눈에 띄길래. 맞습니다. 저기
학교에서 혹시 요리를 배웠을까? 그러더니 아, 맞네요. 맞습니다. 그러셨어. 워킹 홀데이를 떠났던 호주, 프랑스에서 요리사의 꿈을 키우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가게를 하셨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저 옆에 광안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기대를 방문해봤는데 되게 심적으로 위안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햇살도 되게 좋고 이 기대 바닷가도 바로 보이고 그래서 예. 아,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면 되게 심적으로 위안이 많이 되고 여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 가게를 알아보다가 마침 운 좋게 가게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이런 셰프 하면은 네. 힘나게 힘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네. 많이 이제 손님들이 몰려오셨을 그렇지. 때 제가 역량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기다리실 때 아, 미안하지. 예, 죄송하고 이것도 들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맛을 좀 봐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죽여주는데 합격. 아, 이것도 본인 뭐 합격일 것 같아.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를 상상했는데 이야 이건 뭐 매콤하고 칼칼한 게 제 입맛에 딱 딱이었어요. 그럼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파스타를 제가 해드린 걸 처음 살면서 드셔보셔 80, 90평생에 처음 드셔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네. 모든 사람들이 문턱 없이 편하게 방문하셔서 사랑방처럼 맛있게 드시고 그다음에 부담 없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저희의 큰 목표고 큰 호부인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음식을 맛을 보면 알아. 아, 이 집 장사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고 먹어본 사람으로서 어 괜찮은데 점수 좀 많이 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건투를 빕니다. 예, 요 나머지 제가 맛있게 먹을게. 예. 돼지 등갈비로 만든 폭립 스테이크도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더라고요. 와, 이것도 합격! 이런 맛을 내주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많이 흔하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많이 못 봤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도. 음식에 만드는 장인이, 셰프가 순수하지 않고 돈만 바란다면 음식은 맛이 없을 거예요. 내 할머니 같이, 내 가족 같이, 내 친구들 같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뭐 그건 오래오래 갈 수 있죠. 아무튼 이 가게가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음식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호동 숨은 맛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해운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오, 머리도 옷 펴고 다니셨네. 이곳이 해운대 해리단 길이에요. 서울에 경리단이 있으면 해운대 해리단 길이 있대요. 이 가게는 모르게 개나리 보침같이 모르게 보자기로 알록달록하게 모르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귀엽네요. 어? 어, 보자기 아트 수업하는 곳인데 도자기 포장을 아마 배우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또 발동나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가지고.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포대기를 뭐 싸놓은 게 있어가지고 무슨 네. 크리스마스 선물인지 아니면 신년 선물인가 궁금해가지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물건을 싸서 선물을 하는 아, 보자기로? 네, 보자기로 선물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도 뭐 수업하고 그래요? 네, 수업도 하고 이제 예단이나 함 그리고 선물 포장, 각종 선물 포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자기 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전통 보자기를 활용해서 색다른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 야,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참 아, 귀엽네요. 우리가 네.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은데 이, 아 남자들 나비네카. 아, 네 맞아요. 어, 그렇게 네카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주는 거 하고 이렇게 보자기로
싸서 네. 예술적으로 주름하고 어마어마 차이가 있겠어요. 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그렇죠. 좋아하시는 그렇죠. 배가가 되는 거지 네네. 모든 게. 오! 이 골고루 다 매는 방법도 다 다르죠, 그죠? 네, 뭐 50몇 가지, 60몇 가지 넘게 이제 포장법이 다양하게 있고요. 네. 일단 클래스라든지 이런 포장법은 이제 배워서 바로바로 또 하실 수가 있는 간단한 포장법입니다. 보자기 아티스트 하윤아 대표는 한국 보자기 아트협회 특별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격증 반,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보재기 아티스트가 하는 보재기 예술을 하는 곳을 내가 제가 들어와 있는데 네. 특별해요. 아까도 말씀 좀 생소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싸느냐 묶어놓느냐에 따라서도 이 가치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런 건 이게 무슨 꽃무늬 같아요. 아, 이런 거는 이제 장미 모양을 이제 여러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좀 더 화려하면서 그렇죠. 네, 꽃 느낌으로 같이 포장. 그냥 이거 손바르는 것보다 네.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보자기 싸워주면 받는 사람도 얼마나 네, 감동받겠어요. 네. 나 깜짝 놀랐네. 사라져가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선물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자기 아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게 배우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런 걸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환경에 원래 조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아, 환경. 네, 환경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보자기 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배우러 갔죠. 재활용도 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포장법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제 매장 운영까지 하게 되었어요. 매장 운영까지. 네,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는 한 번에 그냥 쓰고 버려지기도 그렇죠. 한데 보자기는 받았을 때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지. 세탁을 해서 포장을 다시 해서 선물을 한다라든지 손수건이나 행주 이런 걸로 또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도 지키고 실용성도 챙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저한테 오늘 뭘 좀 배우게 해주실래요? 오늘은 모양도 예쁘게 잡으면서 손잡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손잡이? 네, 이런 스타일이네? 네,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요? 네. 좋네. 보자기를 마른 목걸로 먼저 펴주시면 돼요. 마른 목걸로. 네, 상자를 중간에 놓아주세요. 네, 이런 좌우 위아래 중심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네. 중심 위아래. 자, 위에 이렇게 들고 왼쪽도 들고 손을 쭉 내려서 쭉 내려가지고 네, 고무줄로 이제 묶어주실 거예요. 단단하게 상자 가까이에서 고무줄을 두 번 묶어주시면 돼요. 두 번. 네, 두 번. 나와 있는 잎 부분을 고무줄 하나를 잡고요. 고무줄 하나를 잡고, 잎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아래쪽으로. 그렇게 누른다고? 네, 반대쪽에 있는 보자기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여기가 이제 꽃이라고 하거든요. 수국꽃. 예.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매만져 주시고요. 여기 이파리 부분은 동그랗게. 을 세워주세요. 여기가 그 손잡이가 될 거거든요. 손잡이가? 네, 끝부분을 예. 여기를 잡으시고요. 안쪽은 살짝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들고 안쪽은 모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만 두 번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 저기 아티스트께서 저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좀 엉성합니다만은 여러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환경을 생각하시고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집에다 간직해 두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 처음 도전해본 이 보자기 아트 완성하고 보니까 그럴듯한데요. 제 포장 솜씨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제 요즘엔 새해 들어와서 선물을 많이 하는 그런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사는 것도 좋지만은
사지 말고 이렇게 배워서 네. 선물하게 되면 이 엄마는 큰 의미도 있고 네, 오래오래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이거 최주봉이한테 누구한테 받았어? 네. 야 이거 뭐냐? 꽃 아니야? 와 이 속에 뭐야? 속에 있는 건 묻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 네. 네. 받으시는 분도 좋고 네. 이제 선물하시는 분도 기분이 좋은 이제 그렇죠. 포장법입니다. 이야, 야 일석삼조네요. 네. 이야,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누구나 참여해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 큰 공부가 되는 거죠. 저 같은 어른들 없앤 손 가지고는 만드는데 그 애기들이나 얼마나 귀여운 손 가지고 만들면은 이거 금방 하나 뚝딱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됩니다. 이 완성품 얼마나 예쁘잖아요. Your song, 부산의 겨울바다 잠시 낭만을 즐기며 걸어봤습니다. 잔잔한 파도소리에 마음이 힐링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 궁금하시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바다는요,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이 송정 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우리 전통 다과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색적인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즐겨 찾고 요즘엔 뭐 MZ세대들의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가보려고 그래요. 요 근처 어디인 것 같은데 한번 함께 가보시죠. 요즘 SNS에서 핫하다고 소문난 이색 디저트를 찾아서 한 카페로 들어가 봤습니다. 와, 눈앞에 펼쳐진 이 바다가 사람을 아주 그냥 흥분시키는데 전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 이 뭐 옛날에 고리짝 이런 큰 왕실에서나 임금 대궐에 들어가던 문물 이런 문을 갖다 여기다 비치해 놨어요. 이건 가정집 대문이 아닌데 현대적인 건물에 이 전통적인 인테리어가 야 참 조화롭고 멋스럽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대표님 되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전 이 대문이 하도 오래된 대문 같아서 아, 네. 지금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공수해 온 거예요? 아, 저희도 이제 골동품점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수원에 있던 어떤 성에서 이제 내오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원에서 공수가 됐구나. 네. 이 카페가요? 전 딱 들어와서 사람을 설레게 만들기를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해변 열차가 지나가는 것도 바로 앞에서 보이고. 네, 맞습니다. 여긴 어떤 카페예요? 애프터눈 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해서 네. 이제 저희 전통 차와 다과에 조금 더 퓨전으로 해서 이제 젊으신 분들도 조금 차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전통 차집.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네. 저도 그럼 차 한잔 마셔야 되겠는데 아, 네. 어디 가서 마실까요? 아, 안쪽으로 제가 저 실내? 네. 자,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를 소개할까요? 전통차와 티푸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다과 한상입니다. 먹는 순서가 있겠죠. 어떻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제 보자기를 보시면은 이제 저 안에는 제주에서 만든 보리빵과 그리고 술빵 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 찹쌀떡 위에 제철 과일인 귤을 올렸고요. 네. 곰네 아주 야 다양하게 준비하셨는데 이게 한 세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비주얼로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전통 음식이라는 우리 한국의 이 전통 다과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이건 외국에서도 뭐 내놔도 손색이 없겠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웰컴 티인 전통 음료부터
계절별로 달라지는 한과 그리고 입가심 디저트까지 구성이 알차더라고요. 선생님의 차는 새 작으로 네, 예. 준비를 해보았고요.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동에서 나는 차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집에서 새 작은 거 하시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차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곁에 두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마셔서 먹을 수 있다. 네. 우려나서. 이건 무슨 임절미라고 그랬나? 네, 이북임절미입니다. 이북임절미. 내가 옛날에 맛봤던 그런 임절미. 또 어디 배우셨을 거 아니야? 제과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한국 전통 이제 과자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높아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떡 과정도 배우고 하다 보니 어떻게 디저트를 조금 구현해야지 젊은 친구들에게도 조금 한식의 디저트의 미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구현을 해서 조금 구상을 해봤습니다. 창작이네. 누구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본인이 아이디어에서 창작한 거 아니야. 아, 네. 그죠? 그 장인이시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국의 맛을 색다르게 해석한 다과 세트. 하나씩 천천히 음미해봤는데요. 차 한 잔의 여유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이 차 맛도 좋지만요. 이 주변에 이 앞에 바다를 배경으로 이 뷰가 풍경이 너무 좋아요. 앞에 해변 열차가 지나가고 그 뒤에는 서퍼들이 서핑을 즐기고 여기 전통 다과를 즐기면서 이렇게 맛보는 거 더없는 즐거움입니다. 이거 저 혼자 먹기는 좀 그렇고요. 함께 지인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와서 멋진 추억, 특별한 추억을 남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는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이 당기는데 여기 송정에요 그런 음식점이 있대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나? 이 집인 모양인데, 야, 그렇잖아 좀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서 먹을 게 없나? 아, 난 때만 되면 이게 난리예요. 막 들어오라고 그런 바람에 들어가 보자. 오,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여기 뭐 하는 집인지 궁금해서 여기 뭐 하는 집이에요? 저희 그 낙지볶음이랑 보쌈 전문으로 하는 집입니다. 보쌈과 네. 낙지볶음?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제일 선호해요? 보통 낙지보쌈이랑 파전을 같이 많이 드세요. 파전? 네. 그래요? 그럼 저도 먹고 가야지. 이쪽으로 갈까? 네, 알겠습니다. 낙지와 보쌈의 만남이라 이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불향을 가득 입힌 낙지볶음 옆에 막 삶은 수육을 한 바퀴 둘러주고 낙지와 새우를 듬뿍 넣은 파전까지 노릇노릇 구워주면은 야, 이거 보기만 해도 활력이 쑥쑥 생기는 든든한 한상이 완성! 우와, 아니 부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손이 커? 아, 내가 1인분만 달랐더니 한 5인분 주는 거야. 야, 이게 참 가는 곳마다 부산은 이렇게 손이 커요. 이만큼씩.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낙지인데 음식 중에 제일 손꼽으라면 이제 낙지를 좋아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마늘 하나를 딱 올려놓고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친구들하고 제일 잘 먹었던 게 이거예요. 막걸리하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처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흰 쌀밥 위에 듬뿍 올려서 이렇게 맛있게 비벼봤는데요. 이게 파전인데 파전에는 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파가 많이 들었어. 행복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네요. 일단은 넉넉해. 두 번째, 그 제일 중요한 거죠. 맛이 있어. 돼지고기 삼겹살을 삶아서 새우를 만들어서 두부와 함께 보쌈과 함께 먹고 저렴하면서도 넉넉한 양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면 좋겠어. 평일 점심인데도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외식의 메뉴로 강력 추천합니다. 송정에서는 어떻게 낙지를 전문적으로 내실 생각을 하셨어?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낙지볶음도 먹고 조개구이도 먹고 한 추억이 있었는데. 여기 고향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낙지볶음집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그럼 완전히 그저 꿈이 이루어진 거네.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낙지랑 보쌈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보쌈하고 낙지하고 막 같이 먹을 수 있는. 되게 만족감이 크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친절하고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가장 맛있고 유명한 낙지볶음집이 되는 게 일단 꿈이고요. 더 나은 낙지볶음이 될 수 있게, 보쌈이 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전 맛있다고, 맛이 있으니까 맛있다고 그러지? 어느 시청자가 저한테 그래요. 표주봉신 맛이 없는 게 없대. 다 먹으면 다 맛있대. 아니, 다 맛있게 먹고 맛있는 집에 가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권투를 빌고 그 꿈이 꼭 실현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예. 오늘 실제로 뵈니까 너무 멋있고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정정하시고 너무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해운대 센텀 시티에 가시면요, 국내 최초로 LED 몰입형 미술관이 있어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와, 여기 뭐 좀 그 첨단 건축 형식을 빌린 것 같은데. 여기가 미디어 아트 전문 현대 미술관이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어떤 곳이죠? 저희 미술관은 미디어 전문 미술관으로 잘 미디어 아트. 네, 미디어 아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 3월 달에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다고 하는데. 와! 이번 전시는 치유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잖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친 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작품으로 보여준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것만큼은 꼭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테마 작품이 있어요? 어떤 거? 메인홀로 가면은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 한번 가보실까요? 예. 네. 궁금한데요? 네. 가는 길에 또 이제 한 섹션별로 작가가 한 명씩 구성을 한 공간이에요. 몇 분이 이분의 작곡이 참가하셨어요? 21명. 21명? 네. 이것도 작품 아니야? 맞아요.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만화경을 모티브로, 모티브 삼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정말 원근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다 막혔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 같네. 미디어 아트는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 장르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대중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면이 렌티큘러로 되어 있고 한 면은
거울로 되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이제 같은 공간인데 다른 시간대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고 한 면에서는 거울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작품 안에 또 들어가 계시죠. 네, 요거 작가는 이제 요 부분을 세계와 이걸 노렸나? 네, 맞아요. 아, 이걸 노렸다. 네. 자기가 이 안에 들어와 거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결국 이제 세계와 나가 내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와 내가 공존하고 있다. 네,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미디어 아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음악까지 어우러지니까 이야, 이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선생님, 이 작품 딱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약간의 판타지하고 네. 외부 세계에 내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런 건 내가 한 번도 잘 볼 그런 시간이 없었으니까, 볼 길이 없었으니까. 저는 딱 현실을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을 잊어버리고 딱 이 공간에 여기 몰입한다. 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진짜. 현실의 걱정, 고민 다 잠시 내려놓고 다들 편한 자세로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더라고요. 예술로 치유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 아닐까요? 치유의 센터라고 하는, 치유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판타지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려서 관람하시면 아주 특별한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 얼마나 따뜻해요.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 미디어 아트가 많아서 이 젊은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예. 이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쳐다보니까 와, 제가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에요. 이 천막들 지금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아, 여기 가면 이 부산의 모든 곳이 다 바라보이겠죠? 자, 함께 가보시죠. 정원수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망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백설에도 선정됐대요. 야, 부산의 해운대 전경. 에드벤레스. 야. 야, 워낙 초고층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뭐 두려움도 잠시, 순식간에 100층에 도착했어요. 우와. 저기 바다가 보이네요. 아마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모습 같아요. 대한 팔경이 빛나는 드넓은 해운대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쇼킹 브릿지래. 여기를 감은 눈을 감고 걸어야 돼요. 네? 이 투명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100층에서 바라본 저 바다와 땅. 와, 이거 보니까 밑에를 바라보면 안 돼. 항상 그냥 앞을 바라보고 다리를 건너야 돼. 그래야 이 쇼킹 브릿지를 건널 수가 있어요. 저도 그냥 순간적으로 약간 긴장이 됐어. 이건 또 뭔가요? 구조물 사이로 종이 비행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 아, 원하는 소망이나 편지 등을 적어서 날리는 스카이레터? 오, 야, 저도 테마 비행기 식구들과 시청자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한자 한자 적어봤습니다. 우리 테마 비행 스텝진들 끝나는 날까지 무사하게 무탈하게 지켜주십사.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비행기가 왜 이렇게 접어지지?
자, 우리 테마기행 길 시청해 주시는 MBC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소원 성취하시고 원하시는 소망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 담아서 지금 비행기를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위에서 방황하다가 엉뚱한 데 다른 데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행운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23년 개묘년입니다. 토끼해, 영리하고 똑똑한 토끼해에 여러분들 가정 큰 기운이 아마 받으실 거예요. 전망대를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부산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니까 어디 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연인이나 친구,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가 대한민국의 백선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오, 네, 맞습니까? 알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2024년까지 이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높은 곳으로 100층부터 98층까지 이제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망대이고 그리고 예. 뭐 청사포라든지 이제 네. 송정이나 이제 쪽 기장까지도 보이실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은 대마도까지도 조망이 가능하신데. 오, 그래요? 네.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네,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선생님께서 보시지 못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네. 부산의 명소 백층 전망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에 조금 시야가 흐려가지고 전부 볼 수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날씨가 좀 좋은 날 제가 다시 한번 와서 그때 한번 제가 중계 방송 해드리죠 뭐. 네. 네. 아니면 직접 오시면 더 좋고요. 예. 아,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 아직 쌀쌀한 겨울, 부산의 낮과 밤 풍경을 색다른 높이에서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해가 서쪽으로 뉘어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부산에 오시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 부산에서 멋진 추억 한번 남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멋진 힐링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f you're thinking what I'm thinking